2023 DMZ 오픈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DMZ 평화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중단됐던 DMZ 평화 열차를 도라산역까지 개방해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서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주 문산역에서 임진강역을 지나 도라산역까지 가는 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민들은 개방이 금지됐던 도라산역까지 DMZ 평화열차를 타고 DMZ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도라산역은 남쪽에서 보면 마지막 역인데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장정을 오늘 우리 DMZ 평화 걷기로 해서 경기도민과 또 많은 외교사절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더 큰 평화를 목표로 경기도가 주최하는 2023 DMZ 오픈 페스티벌이 평화 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주한 프랑스 대사, 주한 라트비아 대사 등 총 15개국 주한 외국 대사와 강금실 경기도 기후 대사 등 1,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올 수 없는 곳에 함께 와서 걸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민들은 민통선 내 임진강변 생태 탐방로를 걸으며 DMZ 일원의 생태와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저 건너편에 그 뭐 북녘 땅이 보인다니까 또 그런 그 감회도 느끼면서 걷고. 참가자들은 초평도 전망대에서 전통 국악 연주를 들으며 소원을 담은 평화 리본을 매달고 망원경을 통해 북쪽 땅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갈 수 없는 곳을 망원경으로 약간 봐서 약간 거기에 약간 언젠가는 약간 통일됐을 때라도 가보고 싶다. 경기도는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11월까지 공연, 전시, 학술, 스포츠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GTV 서문영입니다.